군강어부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앤디 티머스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의 앨범과 라이브 세션 및 유명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으며 본인과 밴드의 음악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도 그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기타리스트로 오랜 기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에서 제작되는 두 대의 앤디 티머스 시그니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네. 은총 씨가 가지고 계신 모델이 AT100CL, 엘더바디 메이플렉, 디마지오 더 크루저 픽업, 앤드 81 커스텀 리어 픽업을 갖추고 있고요. 윌킨슨 곧도 VSVG 트레블로 브릿지 스퍼젤 락킹 헤드머신이 채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ATG100, 엘더바디 S-테크 특수 로스팅 메이플렉, 디마지오 더 크루저 픽업, 낮은 볼륨에서도 기타의 높은 주파수 영역대를 잘 표현하는 스무스 테이퍼 볼륨 필터, 윌킨스 곧도 VSVG 트레몰로 브릿지 곧도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일부 사양이 겹치는데 바디 쉐입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살짝 변경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앞서서 만나본 이 AT100CL이 먼저 출시됐던 모델이고요. 이 ATG100 모델이 후에 출시된 앤디 티몬스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오늘 멋진 연주를 또 들려주실 텐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들어볼게요. 옛날에 정말 갖고 싶었던 기타였거든요. 주셨습니다. 다음 ATG100. 이거는 제가 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빠르게 계속 가지고 놀게 되네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두 대의 사운드를 은총 씨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봤는데 저는 제 이 형편없는 막귀로 들어본 사운드를 평가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두 모델 다 아름다운 클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점이고 같은 픽업을 썼음에도 이 뒤에 만나봤던 ATG100 같은 모델이 좀 더 하이가 좀 더 쏘는 맞아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주파수 영역대, 높은 주파수 영역대를 잘 표현하는 스무스 테이퍼 볼륨 필터가 보통은 낮은 볼륨에서 이제 고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 고음 영역대가 잘 이렇게 재현이 안 되는데 그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시스템인데 전반적인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고 있고 약간 저는 저의 뇌내망상 이 추측을 막 돌려보자면 이 앤디 티몬스가 진짜로 이 아이바네즈와 같이 성장한 아티스트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아 이제 할배 됐죠. 나이를 먹으면서 좀 더 이제 이 톡 쏘는 듯한 사운드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지 않았나라는 저의 이 뇌내망상을 좀 돌려봤어요. 저는 약간 슬픈 이야기긴 한데 그 얘기는 하지 마.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죠. 공역대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정도까지 갔을까? 근데 그 시대 때 연주자들은 좀 보통 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도 좀 그렇게 되나라는 약간 느낌을 받은 게 있는 게 하이가 사실 조금씩 안 들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건데 청력 테스트라면은 초 고역대가 점점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앤디 티머스 정도의 레벨의 기타리스트가 한 평생 그렇게 정말 말 그러니까 시대를 우리가 저거 딱 그거잖아요. LP 테이프 이거 다 듣고 자는 세대잖아요. 그것처럼 이 통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최고의 장비를 쓰고 하긴 했지만 무대 그 모니터 컨트롤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웨지를 막 사방에 깔아두고 막 이런 공연장에서 이제 인이어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적은 볼륨으로도 귀를 다치지 않고 밸런스 있게 들을 수 있는 시대까지 왔는데 이거를 겪으면서 이 헤비한 음악 그리고 뭐 기타 자체도 굉장히 힘있게 연주하는 맞아요. 기타리스트인데 이거는 진짜 뇌피셜이에요. 근데 실제로 앤디 티몬스가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젊었을 때 그 연주하던 그 잘생긴 백인의 그 금발머리 휘날리며 이거를 기억하지만 지금 보면 엄청 늙었거든요. 근데 이 기타가 하이가 좀 더 조정이 됐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100%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본인의 귀에 안 들리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는 앤디 티몬스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봤었거든요. 같이 대화도 몇 번 나눠보고 기회가 좋았던 게 그때 앤디 티몬스 공연 때 김병원 선생님이 올라가서 같이 협연을 했어요. 그래서 김병원 선생님이 연주를 하는 걸 듣고 앤디 티몬스가 처음에는 김병원 선생님 외모만 보고 한국에 있는 아저씨구나 하고 불러 올렸는데 기타를 정말 멋있게 연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신 따봉을 날리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 연주도 연주지만 매너가 정말 좋았어요. 이래서 이 사람이 탑스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멋있는 연주를 들려줬었고 앤디 티몬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바네즈의 아티스트들과 또 어떻게 보면 또 결을 좀 달리하는 연주 맞아요. 스타일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다른데 저도 이제 취향적으로 앤디 티몬스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무대에서도 멋있고 키도 굉장히 커요. 맞아요. 등치도 멋있고, 굉장히 크죠. 매너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멋있는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은 두 대의 모델을 오늘 이 비교를 굉장히 기다렸던 연주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앤디 티몬스 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두 대의 차이점이 뭔가를 궁금해하셨던 연주자들한테 저희가 오늘 이상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을 하면서 실제로 사운드가 이 모델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클린 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건 공통점이고 좀 더 하이 영역대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넥감도 좀 다르거든요. 이게 좀 더 좁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연주하기 편합니다. 요거 신형 같은 경우 약간 좀 넓어졌어요. 뭐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알바네즈 기타가 뭔가 그 하이테크니션 기타리스트들한테 많은 시그니처를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연주 플레이에 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맞아요. 거를 기본으로 맞아요. 깔고 가는데 우리가 RG 시리즈를 쳤을 때 좀 느끼는 거는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뭐 굉장히 헤비한 리프를 쳐야 될것 같다거나 아니면 되게 화려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다는 뭔가 약간 그런 선입견은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플레이어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테크니도 테크니지만 손맛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가 많은데 옛날 이제 우리 형들 세대 보면은 좀 달려라 달려라 형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와중에서도 앤디 티머스는 완전 결을 달리하고 맞아요. 그냥 그루브, 이 손맛, 필링 이걸로 부셔버리는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에서도 그게 느껴집니다. 이 연주자의 취향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손맛이 굉장히 잘 표현되는 기타로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전 모델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치면서 이거 갖고 싶은데? 제가 시그네처 모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 레스폴 좋아하잖아요. 레스폴. 네. 아니 시그네처. 그러니까 레스폴은 좋아하는데 레스폴도 당연히 시그네처죠. 뭐 저거지만 레스폴 할아버지 시그네처인데 그건 이제 너무 그렇죠. 모델이 됐고 근데 제가 그 시그네처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스티브 루카스는 개인적인 취향 플러스 정말 기타를 잘 만들어서 좋아요. 뮤직맨 거. 근데 앤디 티몬스는 예전부터 좋다는 건 알았는데 오늘 다시 느꼈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좋은 기타입니다. 정말 좋은 기타고 이거는 진짜 뭔가 이 알바네즈의 이 손맛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개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기타리스트의 멋진 시그네처 모델을 저희가 오늘 한 자리에서 만나봤고요. 평소에 이 두 모델의 사운드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